천국여행 2편 6번째 경배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유명한 산상 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받으실 대상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어 보게 된 천국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보좌는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이 다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입당해 오시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의 축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십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상당히 모성적인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그 점을 이용하여 성령님의 자리에 천주교의 마리아의 성모 역할로 대치시킨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성령님 해결해주세요 등등 성령님께 기도드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역사심으로 하 성령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됨은 이해하지만 어디까지나 성령님은 도우시는 보혜사이시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홀로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점을 우려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글을 쓰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여행 2편, 다섯 번째. 천국이야? 낙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간 곳이 천국이야? 낙원이야?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나서 초판책을 낼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판 일로 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분이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야, 천국이죠. 하고 말았던 것인데 그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성경을 다시 살펴보니 낙원이라고 언급한 것도 있고, 천국이라고도 있고, 저도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곳이 천국인가요? 낙원인가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원이다. 오, 그러면 천국을 보여 주셨다고 쓴 책이며 말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정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연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부분이 낙원이다. 낙원도 천국의 일분이라. 그러므로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과 낙원에 대해 구분하게 되면 더 헷갈리게 되니까 그냥 천국을 보았다고 해 두거라. 그래서 여태 그냥 천국을 보았다고 하고 낙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 그 설명을 해주라고 하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만큼 제가 깨우친 만큼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르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23장 43절.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데려가신 곳은 천국이 아닌 낙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즉, 천국을 보여주시기 전, 영적 지식을 주시기 전에는, 그저 낙원에 갔는가 보다. 부디 행복하기를 뭐이 정도 생각하고 말았지. 그 사람이 어디를 갔든지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겪어본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다시 말해. 저희 엄마와 같은 경우로 죽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엄마와 같은 예임으로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들에 관해 다시 중복 설명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주님 오시리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의 영적 수준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을 뵙고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낙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발견하는데 또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우서 12장 4절 의외였습니다. 강도가 낙원을 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고도의 영성을 지녔던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니 또 헷갈리기 시작. 그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고린도후서를 쓰던 때로부터 14년 전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의 고백을 들으면 그는 낙원에 가서 셋째 하늘 즉 사... 3층 천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의 고백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하는데 왜 낙원을 갔을까? 그가 낙원에 갔던 시기는 1차 전도 여행이 있기 전즉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던 시기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소를 쓴 시기를 주 57년경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14년 전을 빼면 43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후 30년에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회심한 것이 33년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지나서 주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 가셨고 1차 전도 여행은 4년 후인 47년에 떠납니다. 제가 헷갈렸던 점이 여태 고린도 후소를 쓰던 때면 그래도 꽤 오래도록 신앙 연륜이 깊은 때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천국에서 신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늘 의아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 후에 이끌려 갔던 거라면 수궁이 가는 것입니다.사도 바울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한 이들이 말하는 바 그의 성격이 그다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그도 한 성격에 썼나 봅니다.본인도 고백합니다.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고.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 당시 베드로 권위에 그처럼 대항할 정도의 바울이면 성격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바나바하고도 의견 충돌 그런 점으로 비추어 신앙생활 10년 동안 그의 내면에 다 버리지 못한 유괴 성질이 남아 있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노마서 8장에서도 합니다. 내 안에 육과 영이 싸운다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 노마서를 쓴 시기를 대략 고린도후서 쓴 시기랑 비슷하게 추측하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는 대단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성 또는 인격과는 상관이 없이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와 이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역의 규모와 영성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손수건만 대도 병자가 낫는 희한한 능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이고요. 그것과 바울의 인격과는 전혀 별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상황으로 낙원을 갔다는 결론을 내려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바울이 보았다던 셋째 하늘이 제가 본 3층 천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에도 1층 천, 2층 천, 3층 천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 오실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1년 전으로 시간을 돌이켜 놓으신 것처럼 12월 7일부터 77일간을 홀로 두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다시 보여주신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의 그곳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주의 환상을 보던 때의 나이가 9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후 100년에 소천했다고 나옵니다. 그의 그간의 영성을 우리는 요한 서신들에서 충분히 보고 알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아니, 낙원에서 만났을 때도 그의 집이나 몸이나 너무 아름답게 빛이 나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맑은 영성의 소유자가 사도 요한이었으니 반모섬에서 그러한 천국의 환상을 보았어도 능히 감당할 만한 영성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렇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무상 출입하기는 너무 어렵고도 힘든 정말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볼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지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엄청나고 벅차고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이 담에 가서 살 곳이라니까 좋긴 한데 이대로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간신히 조금 맛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저를 위함이 아니오. 이 글을 읽게 할 분들을 위해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고, 만일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또 데려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건 사도 요한과 같은 영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님을 어느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압니다. 예전에 낙원을 보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저에게 빚진 자로서 가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 그리고 천국과 낙원이 다르다는 것. 낙원이 그처럼 아름다우니 우리가 이 담에 가서 살새 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곳은 얼마나 훨씬 훨씬 더 아름다울까요? 그곳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성경 말씀처럼 문 없이 곧장 보이던 하나님의 보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거룩, 거룩. 찬양은 너무 쉽게 잘 부르는데 그 거룩의 진짜를 보면 다들 기절하실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거룩인지. 그 거룩하심 앞에 저의 더럽고 추한 모습은 그 생각만 하면 지상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숨이 가빠져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깨끗이 단장해야 됩니다. 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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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결. 저는 특히 더러웠던 인간이라 더 빡빡 닦아야 합니다. 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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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를, 우리를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친히 강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의 뜻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 일을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부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주제가 자주 거론되는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줄로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간략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딸이라고 하셨다가 신부라고 하셨다가 왕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에는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신부일 수 있습니다. 신부는 또한 용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신부는 아니라도 용사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신부는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뽑힌 자들입니다. 마치 많은 처녀들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된 자들입니다. 에스더가 1년간 향기 나는 향품으로 단장하며 왕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들도 신랑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단장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이 땅에서 연당과 훈련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육적인 성질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신부 된 자들도 마땅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 불리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에는 성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일지라도 다윗처럼 신부의 영을 받으면 주님과 사랑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사울의 시기로 인한 핍박을 받는 등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또한 마땅히 신부로서 겪어나가야 하는 과정 중의 일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셨을 때맨 처음 보여주신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랑의 마음에 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